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김태형 전 두산베어스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고 성민규 단장을 경질했습니다. 김태형 신임 감독은 지난 2015년부터 8년 동안 두산베어스 감독을 맡아 3차례 우승과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. 계약 기간은 3년, 총액 24억 원이며 오는 24일 취임식을 가진 뒤 25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선수단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. 롯데는 또 성민규 단장과 4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입 단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